들어오시고 다시 노트 테이킹 갑니다. Number 24. All your practice really paid off. The presentation went great. Yeah, the slideshow seemed quite effective, thanks to your help. Oh, please. You did all the research. Still, you helped tie it together with the visuals. I just hope my presentation goes as well next week. It will. Let me know if I can help. Question.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A. The man did not rehearse his presentation. B. The man's presentation involved a slideshow. C. The woman helped the man with his research. D. The woman has already given her presentation. 자, 다시 들어보니까 이거 답이 명확하지 않아요? 자, 몇 번 나와요? B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실수로 틀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별로 이제 설명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그 여기서 우리가 지금 건질 수 있는 거 뭐냐? 그 제가 초이스 노트 테이킹 한 걸 보세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남자가 이랬다, 여자가 이랬다. 요거 적으셔야 돼요. 남자가 이랬다, 여자가 이랬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내용도 그냥 볼까요, 우리? 그냥 보니까. Number 24. All your practice really paid off. 자, 일단 모든 너의 연습이 paid off. Paid off가 뭐예요? 성과가 있다 이런 뜻이죠? 결국에는 이게 다 할 만한 가치가 있었네. The presentation went great. 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지금 그 칭찬하고 있었고요. Yeah, the slideshow seemed quite effective. Thanks to your help. 자, 여기서 슬라이드쇼가 굉장히 effective 했는데 thanks to your help로 나왔으니 여자가 지금 뭘 도와줬다? 이 슬라이드쇼를 지금 도와준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Oh, please. You did all the research. You did all the research. 이 리서치는 누가 했다? 남자가 했는데 여기 지금 여자가 리서치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아닌 그런 상황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지금 순서 들어가볼까? 여기서 paid off라는 것 자체가 남자가 지금 리허설을 안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허설을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모든 너의 프랙티스가 paid off다 라고 해서 A는 답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었고, 그 다음에 지금 B번 파트에서 슬라이드쇼 나왔을 때 여기가 지금 정답이 바로 되었던 그런 부분이죠. 예, 그리고 또 C번이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고, 근데 아니었었고요. 자, 지금 뭐 하는 거냐? 보기가 순서대로 출제가 된다는 건 아실 겁니다. 이제는 보기가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노트 테이킹 딱딱딱 했는데 그거 하나의 문장이 뭐가 된다? 이렇게 보기로 변형돼서 나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일단 우리가 지금 풀고 있었던 거는 파트 뭐였어요? 파트 3였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얘는 지금 남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 도니까 각각 한 번 텀 돌 때마다 뭐가 나온다? 이게 이제 보기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좀 특이하게 전반부에 A, B, C가 다 만들어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보통은 남녀에서 한 뭐 보기 하나, 그 다음 남녀에서 보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Still, you helped tie it together with the visuals. 예,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아, 여기서 이제 비주얼 네가 도와줬잖아. I just hope my presentation goes as well next week. 자, 여자는 지금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It will. Let me know if I can help. 예, 내가 도울 수 있을 건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줄게. Question.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그 주의스가 보니까 A. The man did not rehearse his presentation. 아니 했죠? Practice. B. The man's presentation involved a slideshow. 자, 슬라이드쇼가 아주 뭐였다? Effective 했다. Quite effective 나왔으니까 정답. C. The woman helped the man with his research. 그 여자가 뭐라고 했었어요? You did all the research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D. The woman has already given her presentation. 자, 이 부분이 지금 마지막 부분이라서 choice D로 나온 거예요. 나 다음 주에 나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자는 이걸 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정답이 아닌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좀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파트 1에서 3까지 그러니까 30문제 이 30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마음속으로 아 이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다 맞아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공부 좀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 파트 1부터 3까지입니다. 4하고 5 같은 경우에 노트 테이킹 훈련도 해야 되고 백그라운드도 좀 있어야 되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은 1, 2, 3는 단기간에 이거는 그 올릴 수가 있어요. 연습 양을 통해서. 오케이.